설조 스님께 오늘로서 39일째 단식을 결행하고 계시는 설조 스님께 단식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일반 세속인들과 달리 육신을 벗어던지는 일이 참된 수행자들에겐 그리 중차대한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의 결심이 수억 년 묵은 바위보다 더 단단한 줄도 이미 헤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부 대중이 이미 스님께 이러한 요청을 드렸을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한 번 간청을 드리게 되어 일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불교는 불살생의 종교입니다. 스님의 선택은 조계종 종단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멸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의 비자연적인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이 불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중에 분신을 하신 스님도 계셨고 현재도 티벳에서는 150명이 넘는 스님들이 티베트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며 분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분신이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 몸을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부족하나마 자유국가입니다. 스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영천에 수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지요. 얼마 전 파괴한 노회찬 의원이 고민을 상담하는 조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라고. 스님께서는 아마 지금 단식을 중지하시는 일이 아마도 단식을 지속하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를 생각하는 사부 대중을 위하여 부디 그 어려운 선택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큰 아픔을 안겨주지 말아주세요. 의롭고 올바른 사람은 겸연히 이 세상을 하직하고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무리들은 한량없이 뻔뻔한 낯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프고 좌절스러운 현실을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각인하고 떠나시렵니까? 설조 스님의 초인적인 행동으로 이제 불교계 안팎, 사회 각계, 언론 등에서 조계종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스님이 시작하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큰 횃불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설정 원장은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일 뿐 그 자리를 내려올 방법 이외의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분이 내려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설조 스님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한국 불교 조계종단의 개혁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는지요.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 억측과 험담, 사도무리의 불순한 의도들이 흘러다니겠는지요. 그 혼돈의 물결을 넘어 도도하고 거침없으며 맑은 한국 불교의 법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전보다 더 힘들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욕보이는 자에게 맞설 가장 큰 무기는 바른 법의 세계, 오로지 그 한 가지입니다. 그 법의 바다에 등대처럼 든든한 존재를 계셔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불자들이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언제나 마음 편하게 찾아뵙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스님으로 저희 곁에 현존해 주시길 온 마음 다해 빌어봅니다. 부디 오늘자로 단식 중지를 선언해 주시기 바라며